오늘은 서울 근교 숲길 걷기 추천 코스로 포천시 소우립에 자리한 국립수목원을 소개합니다. 국립수목원 입구에서 걸어서 찍어봤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동차로 오실 때는 미리 예약하셔야 하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국립수목원답죠. 그리고 주차 요금은 4시간인데 3,000원입니다. 주차는 1부와 2부 각한 번씩밖에 예약이 안 돼요. 이렇게 들었으면은 왼쪽으로 안내센터가 보입니다. 안내센터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된 안내 책자도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어제 예약할 때 받은 핸드폰에 QR코드를 찍고 입장을 해요. QR코드는 받은 사람 한 사람 QR 하나로 두 사람이 다 입장할 수 있어요. 남편 핸드폰으로 받아서 같이 입장했어요. 이렇게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드디어 걷기 시작이네요. 저쪽에서 QR을 찍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양옆으로 숲이 벌써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오랜만이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걷기 코스는 1코스부터 8코스까지 8가지 코스가 있고요. 저는 2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이 코스로 출발 전나무 숲길이 시작됐습니다. 전나무 숲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이 길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숲향기에 저는 많이 행복했어요. 그냥 나무만 봐도 좋아요. 입구에서 들고 온 걷기 코스 안내 팜플렛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러빙 열림옥길, 힐링 전나무 숲길, 희귀 야경길, 느티나무 박물관길, 식물 진화 탐구길, 맛있는 도시락길, 소소한 행복길, 마지막 광릉 숲길. 이름도 다양하죠. 다시 숲길 생태 관찰로라고 적혀 있는 길로 걷기 시작했어요. 조금 걷다 보니 잠시 후 육림호라는 호수에 도착을 했어요. 호수가 아담했어요. 육림호 옆에는 숲속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박제된 사슴이 입구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카페의 느낌은 산장 같았어요. 저는 실외에 있는 테라스에서 육리모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쉬었어요. 다시 숲으로 출발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들이 너무 곱고 예쁘게 잘 생겼더라고요. 잠시 후 오르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언덕길을 열심히 올라갔어요. 오르막을 다 오니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은 거의 목적지까지 다온 길입니다. 오늘은 총 4.5km를 걸었고요. 숲길을 걷다 보니 가벼운 산책처럼 느껴졌어요. 숲길 4.5km 이 코스 걸을만 하죠. 저는 오늘 이 코스 하나만 걸었어요. 숲길을 걸으며 오늘도 건강해진 마음이었어요. 남은 코스도 도전해 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